여군에게 부대는 전쟁터였다. 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이 군대 내 인권 문제는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의 건 아군의 공격이다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결국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될 중대 사안인데도 실제로 대책 또는 대안들을 만들어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대 내 성폭력 또는 성폭행 문제를 해결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게 아마 군대에 대해 폐쇄적 병력 문화 때문에 생긴 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여군에 대한 또는 뭐 아니면 어떤 남자군이든 마찬가지겠죠. 이 성폭력 문제 이전에 그냥 단순한 폭행 폭력 문제도 사실 매우 심각했죠. 과거에는 군대가 뭐 허리 부러져서 소위 말해 장애인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군대가 정말로 무서워했고 그래서 오히려 작은 장애를 일부러 선택한 그런 참혹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군대 의무사항 문제도 사실 매우 심각했었고 많은 개선들 이뤄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현안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발각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는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뭐 이런 조사 통계도 있고 또 실제로 발각이 돼도 2차 가해를 통해서 은폐가 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게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적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아마 8월 달에 군사보건법 일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제 민간의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제 또 똑같은 일이 또 발생되는 걸로 봐서는 이 정도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어려운 과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은 주로는 남성 군인들에게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심각한 인권 문제고 중대 범죄다. 그리고 반드시 발각돼서 엄정한 처벌을 통해서 내 인생 자체가 좀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하고 또 이 처벌이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 조치를 포함해서 엄정한 조사와 엄정한 단죄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